대체로 국민 여론은 세금 체납한 업체하고 국가사업을 어떻게 해? 대통령 지지율이 네, 30.1%로 1.4%포인트 하락했고요. 3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이 46.3, 국민의힘이 26.8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이 여론사 꽃이든 유형이든 40% 후반에서 50%까지 네, 갑니다. 대북 확성기. 남북관계는 입장이 진보보수 확연히 갈리는데 특징적인 거는 20대, 30대 남성에서 맞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 20대, 30대 남성인데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괴를 같이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청탁 금지법상 처벌조항 없다 하고 네. 종결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소리냐? 특검 수사해야 된다. 60.9. 네, 모든 지역에서 네.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목심으로 7명 선출해서 원구성 마무리해야 된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협조사에서는 네. 51%가 원구성 마무리한다. 자, 또 하나가 액트지오 이거 세금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네. 네, 계약 해지냐 아니면은 그건 미국 세금인데 뭐 한국하고 상관없지 계약 유지해야 된다 물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입장은 상관없다 한국하고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약했고 법적인 네.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안다. 근데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하는 6이고 네. 유지해야 된다가 2예요. 예, 3배예요 맞습니다. 3배.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15, 16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7.4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말하기 싫은 거예요. 명분이 없어. 찜찜한데 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부분이고 그것까지 합치면 국민의힘에서도 계약 유지해야 된다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국민 여론은 세금 체납한 업체하고 국가사업을 어떻게 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네.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네, 30.1%로 1.4%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3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순방 소식에도 불구하고 원래 주요 선진국 정상들하고 만남 때는 조금 오르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정도는 원래 횡보하는 수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출국과 동시에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제재 규정 없음 사건 종결 이 소식도 있었고요. 또 4월달 경상 수지 2.9억 달러 적자 소식 등등이 있다 보니까 오르지 못하고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영일만 석유 탐사 의혹들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치냐? 저는 동해 석유, 포항 석유, 영일만 석유, 네. 뭐 울릉 분진 석유, 심해 석유 여러 가지를 부르던데 하여튼 석유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석유 자 대통령이 그 브리핑만 안 했어도 우리 다 몰랐을 텐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브리핑하면서 액트지오 말만 안 했어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큰 거리를 던져 주셔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날 리얼미터 기준하면은 이제 월화 이제 국빈 방문 소식 때문에 수요일 날 한 번 올랐고요. 31.6%로. 근데 그 이후에 목요일 날도 빠지고 금요일 날도 빠지고 계속 조금 좋지 않은 모습 보였는데 일간으로는 20%까지 다시 떨어졌네요. 네. 그 갤럽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1%까지 빠졌다가 26%로 상승을 했고 조원 CNI는 32.6%까지 오른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MBS도 29%였나요? 좀 횡보하는 모습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도 뭐 전화면접 LS가 약간 상반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행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전화면접 조사는 27.5, 1.6%포인트 올랐고요. ARS 조사는 30.8, 0.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행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저희는 전화면접 ARS가 조금 서로 차이가 있는데 전화면접은 0.2 하락, ARS는 2.8 상승. 이거는 그냥 행보라고 네, 네, 네. 오히려 전화면접 조사는 중도에서 그 격차가 조금 줄어서 36.9대 23.2로 이렇게 격차가 나타났는데 민주당이 앞서죠. 그런데 ARS 조사는 중도층에서 격차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46.3, 국민의힘이 26.8이니까요.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다시 역전한 것으로 네, 국민의힘이 1.4%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이 0.2%포인트 하락 횡보했는데
조국혁신당 0.2%포인트 상승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이 여론사 꽃이든 리얼미터든 40% 후반에서 50% 까지 갑니다.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조금 빠지면 혁신당이 다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진보 정당이 적어도 50%가량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계속 30% 중반,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지금 이택수 대표가 해석한 이 부분을 언론이 좀 써줘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만 계속 쓰니까 진영 간에 왜냐하면 조국신당까지 넣으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초라해 보이죠. 자,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남북관계는 입장이 진보보수 확연히 갈리는데 가동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딱 물어봤어요. 확성기 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소폭 우세를 했는데 특징적인 거는 20대 30대 남성에서 맞습니다.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이 70%가 가동해야 된다예요. 이거는 60, 70대가 항상 보수적인 그 모든 사안에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60, 70대는 오히려 가동하지 말아야 된다가 20대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죠. 과거를 봐왔고 전쟁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를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은 20대 남성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북의 오물풍선은 많이 보도가 된 반면에 보수단체들이 우리나라 보수단체들이 뿌렸던 삐라 전단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거의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물풍선을 보내서 확산기를 튼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 삐라 부분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가 북한에 삐라를 보낸 것이 이걸 촉발시킨 측면이 그렇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확성기 자제해야 된다고 오히려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 저렇게 가다가 충돌하려고 그러는 건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개혁신당 지지층 20대, 30대 남성인데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 처벌조항 없다 하고 종결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탁금지법의 최종 해석기관이 권익위거든요. 거기 최종 의견이니까 더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30. 무슨 소리냐. 특검 수사해야 된다. 60.9. 모든 지역에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대통령 부인 관련 질문은 뭘 해도 딱 이 구도로 갑니다. 60% 이상 3명 중 2명이 적극적인 특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개혁신당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에서는 개혁신당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의견 20, 30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압도적으로 특검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회 원구성 관련해서 물어봤죠. 이것도 예상과 다른 답변인데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선출 완료했는데 나머지 7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목심으로 7명 선출해서 원구성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없으니 의미 없다. 장외투쟁해야 된다. 이게 지금은 현재 국민의힘 태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20%대 지지밖에 못 얻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면접조사에서는 51%가 원구성 마무리한다. 그러니까요. 7개 가져가고 마무리한다라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7개 가져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51%가 가져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